오늘의 미스터리 여행 목적지는 몽골과 중국에 걸쳐있는 고비 사막이다. 고비는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빵이라는 뜻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여름엔 영상 40도, 겨울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이다. 오아시스 주변엔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주민 전설에 따르면 고비 사막 한가운데 수십 미터 크기의 괴수, 일명 데스웜이 살고 있고 데스웜은 모래 속을 질주하며 길을 잃은 당나귀, 낙타, 심지어는 인간까지 잡아먹고 나는 이 데스웜을 찾기 위해 오늘 고비 사막을 찾았다. 아, 그러니까 키우시던 낙타가 데스웜에게 잡혀먹었다는 건가요? 예,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물이 있어서 잠시 목을 죽이러 갔는데 먼저 물을 마시던 낙타가 우물에서 튀어나온 데스웜에게 순식간에 잡혀먹혔어요. 어찌나 빠른지 눈앞에서 그냥 샥 하고 사라지더라니까. 아,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한 게 저기 저 사원인가 보군. 정지, 정지,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에? SCP-4024 등급 케테르. SCP-4024는 고비 사막에 위치한 소금물 샘으로 수백 년 전 인적이 끊긴 불교 사원 내부에 있다. 소금샘에 들어가는 동물 혹은 사람, 4024에 들어가면 물체와 유기체는 알 수 없는 위치로 즉시 이동하게 된다. 개체의 인근 지역은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 유기체가 이를 호흡할 시 즉각적인 감정적 공유와 환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43 격리구역 관할하 전초기지를 두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갑자기 웬 군인? 아니, 옷차림이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안개 덕분에 잘 숨어들어왔네. 데스워마, 기다려라. 2018년 5월 1일 SCP-4024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반경은 대략 98km이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변칙적 영향의 강도가 증가하는데 선임연구원 조나단 할리만은 이 변칙성을 연구하던 중 심각한 정신이상으로 끝내 사망하게 된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SCP-4024가 뿜어내는 연기는 심각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중심부, 즉 소금물 샘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되어 마치 우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같이 안 들어가세요? 아유, 난 안 들어가요. 괴물한테 안 잡아먹히게. 아, 조심하시오. 사원은 안개 때문에 스산한 느낌을 풍기고 있다. 내부를 이곳저곳 살펴보았지만 데스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동물들의 뼈만 굴러다닐 뿐이다. 아무래도 사막 괴물에 대한 전설은 거짓인 듯? 어라? 이런 곳에 웬 일기장이? 조나단의 일기장? 사원 내부에서 지낸 지 4일째 며칠 밤 동안 이상한 꿈을 꾼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계속 헤매었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다. 안개 속에선 끝없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내 자신의 생각조차 들을 수가 없다. 좋아, 좋아, 좋아. 행복해 미칠 것 같다. 살면서 이렇게 흥분해 본 적 있던가? 믿을 수 없이 굉장하다. 난 안개 속에서 뭐든 될 수 있어. 어젠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았고 오늘은 고래가 되어 수영을 했지. 저기 안개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아내 제니퍼가 걸어온다. 그녀와 키스를 나눴고 그녀는 비둘기가 되어 날아갔어. 너무 좋아, 황홀해. 안개 속에서 만난 아기 천사가 널 이끌고 소금샘으로 향한다.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소금샘으로 들어갔다. 시간풍이야,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나는 오늘 천국을 향한다. 데스웜이다! 소금샘에서 데스웜이 나타났어! 안개 속에서 내 발은 홀린 듯 스스로 움직여 데스웜이 있는 소금샘을 향한다.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요동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 안 돼! SCP-4024를 감시 중인 우리 요원들을 무시하고 몰래 침입한 민간인 한 명을 잡았다. 그는 조나단의 사례처럼 심각한 정신착란 증상을 겪고 있었다. SCP-재단 내 정신병동원에서 치료를 하겠지만 치료가 될진 미지수다.